Times. 네, 오랜만에 빈테라 2입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즈 마스터. 그렇습니다. 빈테라 2인데요. 저희가 이제 빈테라 2를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몇 개의 빈칸들을 네. 마저 채워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재즈 마스터고요. 스트레시랑 텔레류는 거의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 예전에 이제 리뷰를 한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빈테라 2가 1이랑의 차이가 뭐냐면 훨씬 더 빈티지 지향 예전에 그 스펙 그대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빈테라 1이 빈테라 나온다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더 빈티지한 것도 좀 만들어줘. 이제 이런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아예 그럼 아예 제대로 그때 스펙으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50을 만들면은 아예 픽업이 50 전용 픽업, 60을 네. 만들면은 60 전용 픽업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때 그 시절에 레거시를 담아내는 거에 좀 더 충실한 네. 게 빈테라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테라 1은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좋은 조합들을 조금, 네, 이렇게 조금, 섞어서 만든 약간 그건 좀 개량형 모델이고 이거는 다시 빈티지로 복귀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스텀샵 쯤까지 가야 그 7.25 곡률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빈테라 시리즈는 7.25입니다. 지금 나오죠. 네, 네. 다 7.25예요. 네, 예전에 했던 건 복습해 볼게요. 네. 빈테라 2 노케스터, 50 노케스터. 이게 좋았는데. 네. 76.5점 나왔고요. 그렇죠. 네. 사운드는 30-30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줄 평. 가끔은 후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저는 털레캐스터. 푸드를 넘어서 털레 이런 사운드. 그리고 60 텔레캐스터는 76점 나왔고요. 오. 개인적으로 로즈우드의 함량이 높으면 좋습니다. 네. 말 잘 듣는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70 텔레 디럭스 트레몰로 있었던 네. 거였는데요. 여기 와이드 레인지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은 은날개. 저는 와이드 레인저스. 이거 얼마 전에 했죠? 네. 네. 그리고 네. 50 스트랫 77.5. 역시 스트레스 좀 잘 나와요. 요즘 빈테라는 길들여서 나옵니다. 스르라로 캐스터. 부드럽죠. 사운드는. 네. 60 스트랫. 이거는 77.5. 오. 선생님은 순한 살쾡이. 저는 스트라토 캐스터. 좀 쫀쫀한 느낌. 네. 네. 70 스트랫이 제일 잘 나왔어요. 79.5. 네. 선생님은 빈테라 중 빈테라. 저는 스트라토 캐스터. 캐스터. 네. 네. 소리가 아주 그냥 쫙쫙 뻗었죠. 이렇게 저희가 빈테라 2를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빈테라 2 50 재즈 마스터입니다. 2,26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진짜 오늘 뭐 기타 만드는 나라란 나라는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104cm 전장, 무게는 3.42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뒤뚤레 72mm로 아주 가는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저희 오늘 막 계속 70대 후반만 하다가 72 잡으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선생님? 여기 잡은 것 같아요. 약간 헐렁 막 이런 느낌 들죠. 아유, 손이 남아도는 네, 느낌. 남아도는 느낌. 이게 바로 폴 길버트 같은 기타리스트들의 기분이 아닌가. 이런 거. 봐요, 딱 했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남아도라. 그런 느낌. 얼마나 편할까? 좋습니다. 네, 엘더바디의 글로스 폴리에스터의 피니시고요. 메이플렉 레이트 50th C샤임 내게요.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나 재즈 마스터. 그러게요. 선생님 오늘 재즈 마스터 입고 오셨는데 봉인해제. 네. 헤드머신 펜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그렇죠. 네, 신세틱 본너 42mm고요. 네. 슬라브로 로즈우드가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팡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50th 싱글코일 재즈마스터 픽업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아시죠? 네. 이제 리드 서킷 컨트롤이 슬라이드 다운이고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리듬 서킷은 슬라이드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넥 픽업만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썸 휠로 볼륨과 톤을 네.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6 네. 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너무 예쁘죠? 그죠? 이건 뭐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캐멀 낙타노랑 이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데저트 샌드입니다. 사막모래 낙타노랑 막 이러고 있다. 네. 요즘 데저트 샌드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리듬 서킷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 스트라토 저기 트윈 리버브에다 꽂고. 톤을 낮추면 거의 뭐 문 밖에서 듣는 소리. 그 맞아요. 네. 이불 뒤집어 쓰고 듣는 네. 소리. 네. 자, 리드 서킷에다 놓고 리에
좋다 이거 진짜로. 야, 자 리듬 서킷 소리 마샬로 들어볼게요. 우와 리드 서킷이고요. 쨍알쨍알하네요. 그러니까요. 듀얼리스트고요. 소리가 또 메이킹하고 치니까 아주 그냥 짝짝 달라붙네요. 아까 또 쨍알쨍알 거리는 거는 팍팍 나오고 재주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다. 벨톤 뭐 쌉가능 뭐 나오겠죠. 개성 넘치지만 범용성이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재즈 마스터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두 개가 공존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성과 범용성 이게 있어요. 꽝은 아니에요. 네. 게인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저출력의 매력이 있네요. 저출력. 네. 근데 게인은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딱 좋아요. 그, 네. 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아이, 너무 신난다. 그러니까 아, 너무 오버했나 보다. 좋습니다. 선생님 터보로 한 줄평 드릴게요. 사막에요 이렇게. 사막요. 아주 뭔가 재간동이야. 예, 재간동. 아, 센스가 빠르고, 있고. 예, 애가 좋아. 그렇습니다. 이쁘고 빠르고 예. 아주 그냥 약올리게 하고 예. 아주 약오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색깔도 이거 참 좋네요. 아, 좋아요. 사막색. 저는 재즈는 몰라도 제주는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예, 여전히 제주하고 뭔 상관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제주가 좋은 기타 재즈 마스터 이름 바꾸지도 않아. 뻔뻔하게 그냥 뻔뻔하죠. 예, 재즈 마스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카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 78.5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볍고 편하고 가늘고 그리고 의외로 범용성이 높고 재주가 있어요. 네, 이런 데서 저는 이제 편의성 쪽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니, 데저트 샌들 너무 잘 어울려요. 사막모래 색깔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했었던 그 빈테라 2 중에 점수 두 번째예요. 그 우리 마지막에 했었던 79.5짜리 이 70 스트랫에 이어서 이 2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또 빈칸 저희가 찾아서 나오는 대로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안 하실 거죠? 재즈 이건요? 마스터는? 예, 재즈 마스터. 뭐 블라인드 테스트 뭐 사람들이 재즈 마스터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굳이 블라인드 테스트는 뭘 일단 뭐 평범한 것들. 네, 평범한 걸로. 일단은 들으면 이게 뭔 기타야? 뭐, 재즈 마스터인지도 모르는데 재즈 마스터끼리 뭐 의미가 예.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50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빈칸 다 채워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